청아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특집 코너입니다. 여름 시기는 거의 지나가고 있으나 다음에 또 다가올 여름, 여러분들 이제 한국은 돌아갈 수 없는 거 아시죠? 지옥불로 계속해서 한 걸음씩 가고 있는 한반도입니다. 내년 여름은 더더욱 더울 거기 때문에 미리부터 알아두면 좋은, 원래 옷도 2월 상품이잖아요. 그 미리 알아두면 도움되는 여행 정보, 박이나 만화 애호가님과 함께하는 애호가 만화 애호가를 위한 일본 여행 도쿄 파트 2입니다. 저는 만화가 이중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난지입니다. 네, 만화 애호가 박인아입니다. 뿌띠 애호가. 뿌띠 애호. 저희는 그 과거 판타지 시절 중세에서 많이들 마셨다는 미드죠, 미드. 즉 꿀술. 그 꿀술을 현대에 복원해낸 곰세마리 양조장의 어린 꿀술을 시원하게 한 잔씩 들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협찬해 주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 제가 제가 쟁여둔 현찰 이종범 구매. 작가님 협찬. 그렇죠. 자, 지금 반응이 매우 뜨거워요. 근데 저 궁금한 게요. 네. 여름의 도쿄는 날씨가 어떤가요? 겁나 후덥지근하죠. 그 일본, 제가 일본 작가들의 애니메이션이나 일러스트 화보집 이런 걸 볼 때 네. 인상적이었던 게 그 쨍한 햇살이었어요. 하늘도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일러스트 보면 그 뭐라 그러죠? 나무로 된 마루, 네네. 주택가에 마루에 선풍기 틀어놓고 그치, 그치. 수박 들고 이렇게 퍼질러 있는 주인공 이렇게 있으면 맞아요. 진짜 햇살이 쨍해서 그늘이 상대적으로 되게 어두워 보이는 그런 식의 색 배합을 쓰거든요. 네. 요치바랑을 봐도 그렇고 하늘을 봐도 네네. 그렇고 이게 일본의 햇살이구나 라는 걸 요즘 한국에서 보고 있죠.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2018년의 여름은 매우 덥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더울까요? 더 더웠잖아요. 더 더웠습니다. 예. 그 한국이 한참 38도 할 때 일본 도쿄 40도였고 그렇군요. 지난 7월 말 8월 초에 일본이 훨씬 더웠죠. 그리고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일본에 네. 여름에 여행을 가는 거는 연인이 헤어지기 위한 지름길이다. 아, 그게 피서가 아니군요. 어떡하지? 최우철 교수님 가족 여행 가셨었는데. 그래요. 헤어지고 싶으셨나? 피서는 아니지만.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더위를 피해 가는 곳은 아니네요. 자,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도쿄만 토파 보면서 신주쿠를 중심에 두고 여러분 구글 지도 준비됐죠? 신주쿠를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을 좀 돌았어요. 네. 만화 제목도 많이 나왔죠. 오늘은 도쿄에 어디가 남아있나요? 또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 그 일본에 가면 일본에 네. 처음 가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처음 가면 느끼는 게 와 한국하고 되게 비슷하다. 이걸 처음에 느껴요. 네. 처음에 근데 뭐야 왜 운전자가 없어 이러거든요. 그래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차선 통행 방향이 반대여서 네. 우리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잖아요. 그쵸. 일본은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반대로 다니니까 그 우리가 되게 익숙한 쪽에서 이렇게 보면 운전사가 없는데 차가 지나가는데 조수석에만 앉아 있어.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쵸. 그런 놀람이 있지 분위기는 되게 비슷하다라고 처음엔 생각해요. 네네. 근데 저거 있잖아요. 진짜로 도쿄에는 전기줄 전신주가 없나요? 지진을 위해 대비해서 그런 얘기 들은 것도 같고 의식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무튼. 네. 네. 그런데 다시 가만 보면 굉장히 달라요. 한국하고 풍경이 그래요. 굉장히 다른데 특히 도쿄 도심 지역이 한국하고 다른 풍경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되게 많이 생각해봤는데 네네.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떠오르는 건 길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길방이 뭐예요?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는 매우 몰지각한 행동이죠. 네. 보행자들의 그 안녕을 위협하는. 심지어 그 주요 거리는 네네. 보행 흡연 금지 구역으로 정해서 벌금도 나와요. 저는 일본에 사실 가보진 않았는데 들은 얘기였어요. 그게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것만 보면 일본은 흡연에 굉장히 관대하다. 근데 반대로 굉장히 원칙을 또 지키는 분위기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어요. 일본은 아버지와 아들이 맞담배를 피는 게 일상이래요. 오 진짜요? 그러니까 아빠 앞에서 아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장면이 만화에 많이 나오길래 와 여기는 완전 와 가정교육 장난 아니구만 이랬는데 한국과 다르게 그거는 전혀 무례한 게 아니다. 일본은 다른 게 무례하지 뭐 이러더라고요.
뭐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네네. 있는 거니까요. 네. 그 뭐가 또 다릅니까? 아 갑자기 담배 얘기가 나와서 예, 예. 문득 생각이 났는데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그 이렇게 일본의 잡화점 되게 유명한데 도쿄엔지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로프트 이런 데 가서 이상한 걸 팔아요. 이상한 걸 파는군요. 조그만 거? 조그만 걸 파는군요. 이게 뭐지? 동전 지갑으로도 못 쓰겠는데? 어. 담배꽁초 지갑? 아니요. 근데 네. 뭐냐면 맞아요. 휴대용 재떨이. 재떨이. 동료 작가가 갖고 다니는 거 봤는데. 어머나. 무슨 진짜 이게 파우치 같이 생겼어요. 조그매요. 매너 괜찮다. 진짜 조그만데, 그러니까 동전 지갑보다 더 작아요. 그래서 아 무슨 뭐 아이 쪼잔하게 저런 걸 뭘 했어요 그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런 것들이 거리를 깨끗하게 그럼요. 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이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 가방에 달려 있는 그 작은 휴대용 재떨이. 아 달려 있어요? 네, 저도 그것도 이제 일본에서 물건 넣은. 다른 풍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예. 예. 아까 뭐 당연히 거리에서 담배를 안 핀다. 네. 한국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참 네. 즐거운 것 같고요. 네네. 흡연자분들은 거리에서 좀 안 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뭐 어디 그 걸어가면서 안 피는. 걸어가면서. 네, 그거 한쪽에서는 뭐. 네. 네. 근데 진짜 다른 풍경은 뭐냐면 도쿄하고 서울하고 비교하면 도쿄에는 숲이 굉장히 많아요. 숲이 많다. 네. 녹색이 많다. 근데 아까 지도를 보니까 구글 맵을 네. 중간중간 큰 중간중간 녹색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그 성남 분당 이런 데 가야 그러게요. 있는 풍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위성 아래쪽으로 지금 녹색만 엄청 넓게 한 7, 8개가 보여요. 요요기 공원도 있고. 근데 네. 그런 큰 숲도 있고 작은 숲들도 꽤 많아요. 작은 숲들. 아 그러면 도쿄가 너무 더우니까 여길 가서 좀 더위를 식히면 되겠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방문 저도 이렇게 더웠을 때 가면 숲을 큰 숲을 찾아서 공원을 찾아서 근데 네. 공원은 오히려 이렇게 그 그늘이 별로 없는 요요기 공원 같은 데는 생각보다 그늘이 별로 없는데 아. 요요기 공원은 좋은 게 벼룩시장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네. 주말에 네. 네. 그럴 때 나가면 좀 득템하는 게 있죠. 히비야. 벼룩시장 괜찮아요. 힙한가요? 벼룩시장에 막 이렇게 그 장난감 같은 거 그런 거 희한한 거 들고 나와서 팔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주로 뭐 패키지로 끼어서 있던 거 구할 수도 없는 싶다. 거. 아, 그거 좋다. 치질한 거 되게. 아, 진짜 하고 싶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애호가가 벼룩시장 동네 벼룩시장을 노리고 일본을 가는 건 어렵죠. 왜냐면 어디 찾아볼 정보가 없잖아요. 벼룩시장이라고 검색하면 대형 벼룩시장들이 나와요. 일본 벼룩시장. 네, 일본의 특히 대형 공원에서 주로 벼룩시장이 개최가 되는데요. 네네. 제가 좋아하는 교토의 벼룩시장은 기타노 텐만구라는 데서 제가 가물가물한데 매월 25일이었나 셋째 주였나 충분히 검색해 보세요. 충분히 자세하군요. 교토요. 교토. 교토에는 기타노 텐만구의 대형 벼룩시장이 있어요. 굉장히 커요. 교토에 두 군데 큰 벼룩시장이 있는데 기타노 텐만구 벼룩시장하고 토지라는 벼룩시장하고 네. 있어요. 지금 원고가 없어요, 여러분. 이분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진짜 머릿속에 일본을 몇 번이나 가신 거지? 아니요,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도쿄에서 갔었던 벼룩시장은 두 군데를 가봤었는데 하나는 요요기 공원에서 벼룩시장이 있었고요. 네네. 하나는 그게 저희 도쿄 현대 박물관이었나? 도쿄도 현대 미술관. 건너편에 키바 공원이 있어요. 네. 거기서도 벼룩시장을 하더라고요. 벼룩시장 하면 가면 일단 되게 재밌어요. 세계 재밌죠. 어느 나라든 벼룩시장은 네.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로 이제 일상이 담겨 있는 물건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매장과 다른 게 나와요. 그래서 일상을 제일 느낄 수 있는 판매대가 벼룩시장 판매대잖아요. 그렇죠. 일단 벼룩시장을 가면 먹을거리도 좀 있고 되게 재미있어요. 좋습니다. 네. 자, 숲 얘기하다가 벼룩시장으로 갔는데 아, 그렇죠? 예, 요요기 공원은 그렇게 그늘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도쿄에서 그늘 나무 그늘을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메이지 신궁이에요. 메이지 신궁. 네. 메이지 신궁은 하라주쿠 바로 옆에 있어요. 하라주쿠 바로 옆이네요. 네. 그래서 신주쿠에서도 얼마 안 떨어져 있고 요요기 공원 예, 근처. 그리고 아주 관광 스팟이에요. 메이지 네. 신궁은. 그러네요. 여기 있다. 네. 여기 있다. 메이지 신궁 요요기 공원 네. 시부야구에 있군요. 그리고 여기 오모테산도 엄청 힙한 네, 데잖아요. 오모테산도도 있고 그 동네가 오모테산도를 가시면 아주 맛있는 커피집이 있습니다. 아메야라는 커피집이 있어요.
오모테 예, 콩가게죠? 아, 아메가 아, 콩. 콩카페? 네, 네, 네. 콩가게예요. 콩가게. 아메야. 네. 아메야. 아주 심플하죠. 그 야가 네. 가게 할 때 네, 땡땡야. 아브라야 할 때. 예, 예. 어. 근데 여기는 어떤 데냐 하면 커피를 파는데 네.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카페가 아니고요. 네. 딱 들어가면 이렇게 커피 맛을 직관적으로 컬러로 이렇게 설명해 있어요. 그래서 오. 컬러 차트가 쫙 있고 내가 고르는 거예요. 컬러로? 색깔로? 컬러로요? 어, 색깔로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르면 그 커피를 커피 원두를 사거나 아니면 그 커피로 커피를 내려서 주는 소위 얘기하는 요새 서드 웨이브 커피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블루보틀에서 시작된 커피의 맛 본질을 고민하는 커피집들이 도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공정거래의 열풍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 한 그러니까 서드 웨이브 커피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공정거래. 산지직산. 산지를 착취하지 않고 그쵸. 정당한 그치. 가격을 준다. 그래야지 맛있는 커피가 올 수 있다. 이런 정신이거든요. 일본 도쿄에 그런 종류의 커피 원두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도 최근에 뭐 이태원이나 이렇게 뭐 잘 뜨는 동네 가면 그런 커피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쵸. 맛있는 커피집들이 네. 도쿄에도 곳곳에 그런 커피집들이 있어요. 자 지금 정리하면 그 중에서 오모테산도에 있는 아메야라는 커피집이 정말 맛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만화랑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네. 오모테산도 있어요. 오모테산도 나나라는 만화에 아, 나나. 예, 거기 아주 핫한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모테산도가 항상 나오죠. 오모테산도가 굉장히 소위 힙한 진짜 동네거든요. 힙한, 네. 오모테산도가 약간 언덕이 그러니까. 메이지 신궁 정문에서부터 이렇게 언덕이에요. 오모테산도가 옆에 쪽으로 그 하라주쿠에 다케 무슨 돌인가 뭐 있어요. 검색해 보면 대나무자 들어가 있는 다케 무슨 돌이가 있는데 거기는 주로 중고생들이 모이는 거리예요. 골목길은. 아,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골목길이 예전에는 일본 스타일 패션이 그 맞아, 골목 맞아. 하라주쿠 스타일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면 맞아. 패션 거리군요. 최근에는 한류 스타일 패션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일본의 스트리트 패션이 한국 스트리트 패션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한류, 그 일본 한류가 패션으로도 넘어갔어요. 신기하다. 되게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였잖아 원래는. 반대였잖아. 네, 당연히 일본에서 수입되는 거였는데 되게 재밌게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브랜드들,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들이 하라주쿠 스트리트 패션으로 가고 있어. 그거 본 것 같아요. 그 테니스 미니스커트 같은 그런 거, 그다음에 거. 네. 그 저기 뭐 에코백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일상 속의 소소한 국뽕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오모테산도가 살짝 언덕인데 이 오모테산도 언덕의 주요한 스팟이 키디랜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키디랜드요? 키티랜드가 아니에요. 키디랜드인데. 네. 여기가 장난감 가게, 문구점과 장난감 가게인데, 거기서 저기 그 아까 메이지 신궁 하라주쿠하고 묶어서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장난감 좋아하시는 분들, 문구류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키드랜드를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나나를 보시면서 오모테산도를 네. 머리에 두고 가시다. 아, 제가 예전에 하라주쿠를 갔을 때 하라주쿠 역 바로 건너편에 스누피 월드였나? 있어요. 있죠? 네. 거기 제가 진짜 죽치고 한 2시간을 거기 있었던 왜요? 기억이 나요. 거기 볼 게 많아요? 팬시점인데 너무 예쁘니까 아, 스누피 이거를 사야 되나 네, 저거를 사야 되나 예산은 한정돼 있고 보통 그럼 둘 다 사지요.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시절에 아직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네. 거기 스누피랜드도 좋고 이쪽 그 오모테산도 쪽에 애플샵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 애플워치가 거기서. 오. 물건 나왔군요. 네. 자 지금 숲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게 TMI죠. 그렇죠. 아니야, 이런 게 이제 그 브레인스토밍적 토크. 그래서 아까 왜 나나에서 오모테산도가 나왔냐면 오모테산도에 소위 얘기하는 비싼 랜드 건물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명품을 명품 거리. 걸치는 캐릭터라면 그 거리들이 나와요. 거기 뭐 피에르 가르댕이나 뭐 이런 잘 모르겠다. 하여튼 되게 등등등 뭐 구찌 샤넬 뭐 에르메스. 구찌 에르메스들이 네. 있는데 이거는 거기 가보면 건물이 정말 예뻐요. 맞아요. 예뻐요. 아, 나 이거 본 것 같은데 잠깐만. 네, 그 거리가 예뻐. 건물이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그래서 하라주쿠 갔다가 건물 하나하나가 갔다가 거기 근처 공원 갔다 이랬던 기억이 나요. 나 봤다. 그 서양 골동이 안과자점에 오모테산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오모테산도 명품을 명품을 걸치는 그 상류층의 사람이 얘기할 때 그 지역이 나와요. 오모테산도의 샵들이 보면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럭셔리 브랜드들 비싼 브랜드들이 있고
하나는 비싼데 디자이너 브랜드가 맞아, 있어요. 맞아. 만화 애호가들이 편집샵 살려놓는. 같은. 네. 네.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우리는 모르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뭐 되게 비싼 데들 그다음에 럭셔리 브랜드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뭐가 재밌냐면 이렇게 그 건물과 전시해 놓은 디스플레이해 놓은 스타일들이 되게 얼마나 정성껏 해놓겠어요. 건물도 그렇고. 안 살 사람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건물만 봐도 돼요. 네. 건물만. 그런 건 거의 이제 사실은 절반 정도는 뮤지엄이죠. 네. 미술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건물 네. 자체가 미술관 느낌이어서 얼마든지 구경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캐스트리트라는 데가 있어요. 오모테산도 옆에 캐스트리트가 있는데 예. 거기에 크고 작은 예쁜 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뭐 좀 보셔도 괜찮아요. 캐스트리트 쪽이 키디랜드 하라주쿠점도 있는 네, 바로 가까운 키티랜드 네. 키디랜드 건너편 쪽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 길이 정말 가까워요. 네. 이 하라주쿠역에서 여러분 지금 계속 검색하면서 보고 계시면 오모테산도 키디랜드 나옵니다. 다 네. 애플 오모테산도도 있고요. 그럼 이제 숲으로 네. 가볼까요? 숲으로 가면 메이지 신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이지 신구. 메이지 신구는 굉장히 길고 긴 길을 걸어서 가는데. 네. 메이지 신구를 가면 되게 특이한 게 보여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거대한 술통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술통이요? 술통들이 있어요. 메이지 신궁이면 그 신궁이잖아요. 네, 거기 네. 술통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네. 이게 그 걔네 이게 그 일본이 보면 신궁이 있고 신사가 있어요. 네. 신궁은 제가 알기로 항상 뿌띠 애호가 수준이니까 정확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알기로 신궁은 일본의 일왕들이 죽어서 신이 된다고 했을 때 신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세 신궁, 일본의 제일 큰 신궁이 이세에 있는 이세 신궁이거든요. 그리고 메이지 신궁,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그 종묘 사직 같은 거예요. 옛날 그런 거죠. 네. 네. 종묘, 종묘 공원의 신사는 종류별로 다양한 신들을 모신 거죠. 아하. 그래서 교토의 후시미 이나리 신사는 여우신을 모시고 있는 데고요. 후시미 이나리. 네. 그다음에 교토의 기타노 텐만구는 소. 네, 소가 있어요. 그래서 소를 이렇게 문지르면 되게 시험을 잘 본다. 토템이네요. 토템. 토템. 예, 예. 네. 그래서 정월에 가면 이렇게 그 정월에 가면 수험생들이 왕창 와서 소를 이렇게 만지고 있는 게 기타노 텐만구예요. 그래서 아마 네. 만화를 잘 보다 보시면 소를 만지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나오는 장면도 요치바랑. 있을 거예요. 요치바랑에서도 요치바랑. 만지고 가잖아. 맞아. 요치바랑에서 나오지. 네. 소를 왜 소를 그러니까 그 보통 어느 신사에서 그 소와 관련된 신을 모시면 그게 수험의 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아하. 이 소를 만지는 경우가 있고요. 재밌다. 후시미 이나리 신사는 뭐 거 여우신을 모시고 있고 그럼 뭘 교토의 후시 뭐 잘 몰라요. 안 만져요. 네. 교토의 후시미 이나리 신사는 뭐가 유명하냐면 이렇게 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 돌이 그 나무로 된 나무로 되어 있는 문 같은데 이렇게 기둥. 그치, 기둥하고 지붕하고 그게 산으로 빨간색 돌이가 쭉 이렇게 연결돼 있는 데가 그게 후시미 이나리 신사예요. 예. 그게 아마 게이샤라는 영화에서 네. 나왔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후시미 이나리 신사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일단 왜 그 일본에 대해 약간 그 뭐라고 할까요? 신비로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서양의 영화 같은 데서 전형 좋아하는 그리고 그 후시미 이나리 교토로 가서 좀 그렇긴 하지만 갑자기 교토에 왜 근데 네. 후시미 이나리 신사의 그 돌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대충 찍어도 작품이에요. 하긴 뭐 보통 그 피사체는 공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 메이지 신사는 뭘 모셔요? 메이지 신사는 메이지 왕 아니요 메이지 신궁이니까 신궁이니까 메이지 왕이라고 메이지 유신했던 일왕 여기 메이지 왕 신사도 있는데 신사도 있어요. 뭐 네, 신사도 같이 있고 핵심은 메이지 신궁인데 메이지 그 일본 텐노를 모시고 신으로 모시고 있는 데고요. 네네. 당연히 일본 메이지 텐노가 메이지 유신을 했던 사람이어서 아마도 굉장히 큰 신궁이겠죠. 네네. 네. 그래서 굉장히 커요 규모가. 네. 그리고 숲이 엄청나게 잘 돼 있고 도리도 굉장히 큰 도리가 있어요. 하긴 뭐 일본은 신이 많아서 신사마다 모시는 신들에 대해서 이게 네. 찾아보면 쏠쏠한 재미가 있다고 하죠. 그중에 뭐 되게 빡치게 만드는 그렇죠. 신들도 있지만 그쵸. 또 아닌 신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메이지 진구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일왕이 어떻게 됐건 그때 당시 조선을 병합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심 찜찜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죠? 네. 네.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굉장히 그 분노에 찬 마음으로 바닥을 한 두 번 차주시고 와도 됩니다. 뭐 그 정도는 그냥 째려보고 째려보고. 뭐. 근데 뭐 이제 그 앞에 아까 술통 얘기를 했었는데. 아, 술통. 네. 술통 왜 있는 그 거예요? 그 술통들은 일본에는 우리나라에 요새 이제 조금씩 전통술을 만드는 전통 술 도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일본은 일본 전통 일본 술을 만드는 술 도가가 지역별로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아, 부러워요. 네. 그래서 그 술을 만들 때 항상 그 술이 잘 되라고 신궁이나 신사에 아, 그걸 이렇게 돈과 그 술통을 보내요. 네. 그래서 보면 그런 전통인데 메이지 신궁을 보면 그런 술통들이 쭉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호. 이런 만화, 그래서 그러면 술과 관련된 만화는 어떤 만화를 봐야 되면 그렇죠. 나츠코의 술이라는 나츠코의 만화가 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거죠. 네. 나츠코의 술은 최근 작품은 아니고 그 작품도 좀 됐는데 최근에 다시 또 원래는 명가의 술이라는 제목으로 명가의 술 나왔었고요. 아, 나도 지금 다른 거 착각하셨죠. 명가의 술을 재판해서 나츠코의 술 원래 원제목이 나츠코의 술이에요. 저는 명가의 술로 봤었고요. 지금 뭐랑 헷갈렸냐면 최근에 SNS를 와사코였나? 와사코와 술인가? 그거는 그 여자 캐릭터가 혼자 술집 다니면서 술 먹는 혼술하는 혼술하는 만화고요. 고독한 애주가. 네, 무슨 와사코의 혼술인가 뭔가. 네, 맞아요. 나츠코의 술은 어떤 거냐면 전통 술도가 집이에요. 그렇죠? 아마 배경은 도쿄가 아니고 니카타라고 알고 있어요. 니카타가 왜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미묘하게 틀릴 수 있습니다. 네. 항상 경고를 먼저 하고 하면 근데 니카타라고 알고 있고 니카타가 왜 일본 술이 유명하냐면 니카타가 두 가지 유명한 게 있어요. 니카타가 네. 두 가지 유명한 게 있어요. 니카타 한 가지는 쌀이에요. 네. 쌀로 유명해요 일본에서. 어허. 그리고 한 가지는 북송선이 거기서 출발해요. 북송선이요? 그 최근에 또 이슈화가 조금 됐었죠. 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해서 또 다시 막 언급이 돼가지고 생각났다. 네. 모란봉호. 그 얘기하려고 그랬죠? 맞아. 네. 네. 그 제일교포 북송 사업이 있었어요. 네네. 연대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60에서 70년대 사이였을 것 같고요. 네. 대거 그 제일교포들이 그러니까 제일교포들이 그 당시 이제 식민지 시대 일제 강점기에 당연히 일본에서 일본에 많이 넘어가서 공부도 네.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 사업도 그쵸. 하고 거기서 노동도 하고 했던 제일교포들이 많이 넘어가서 살았는데 네. 갑자기 해방이 되면서 제일교포들이 대거 넘어오지 못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그게 자이던 타이던 거기에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못 넘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한국에 그 당시 일본에 살고 있던 한국인의 숫자가 그 비중이요. 지금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을 합친 숫자보다 큰 비율이었어요. 아~ 진짜 많은. 언제나 어디서나 한국 사람이 제일교포가 보이는 그 정도의 비중이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에서 아마도 우리나라 북한과 우리나라 경제가 그게 정확하게 역전이 된 게 거의 꽤 늦게 세월운동 이후 한참 아닌가요? 더 뒤라고 알고 있어요. 경제 상황이 후에, 역전이 네. 된 게 적어도 60~70년대까지는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북한에서 제일교포 북송 사업을 해서 네. 북송선이 니가타에서 출발해서 북한으로 실어 나갔죠. 그래서 니가타는 두 가지가 유명하다. 관련된 네.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거 볼 수 있어요. 니가 또 유명한 거 알아요. 뭔데요? 다카하시 루미코. 네, 다카하시 맞습니다. 루미코가 니가타현 출신. 니가타현 출신. 네. 일본 최고의 만화가 중에 한 명이시죠. 네, 이누야샤. 네. 이누야샤. 란마 2분의 1. 그 다카하시 루미코 선생이 니가타현.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지역이 넓고 지역에 소위 우리 얘기로 하면 지방자치들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색이 있는 만화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 니가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화가 나츠코의 술이라는 만화입니다. 네. 약간 오래된 만화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런데 네. 재밌어요. 다시 보면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술을 일본 술을 전통 술을 만드는 얘기인데 네. 아, 저는 그거 진짜 부러워하면서 네. 봤어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쌀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좋은 쌀을 잘 발효시켜서 좋은 술을 만들어낸 모든 과정들을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잘 만들어 놓은 만화가 나츠코의 술이라는 만화. 굉장히 정적이잖아요. 나츠코의 술. 네, 네 나츠코의 술. 명가의 술. 뭐. 네, 그래서 이 나츠코의 술 만화를 보시면 아, 이 일본의 전통 술도가들이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네. 술을 만드는구나를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런 술들이 신사나 신궁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구나. 돈과 복납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복납이라고. 돈과 함께 가서 우리 술이 잘 되기를 비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네. 그래서 신사에는 술병 술통이 쭉 있다. 네, 아까 자. 이야기했던 그 혼술하는 직장인 네. 여성은 와카코의 술이네요. 와카코의 술. 그거랑 헷갈렸구나. 네. 나츠코의 술 작가가 네. 아주 유명한 만화를 또 다른 유명한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뭐였죠? 우리 마을 이야기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왠지 그 지역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 얘기입니다. 네. 아,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면 두 개의 공항으로 들어갑니다. 하네다와 하나는 나리타. 하네다, 하나는 나리타. 나리타. 네, 하네다는 도심 시내에 있는 공항이죠. 네. 또 이 하네다와 나리타를 생각을 하면 20세기 소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20세기 소년. 하네다 공원. 20세기 아니, 소년. 하네다 공항. 20세기 소년에 보면은 뭔가 한 중반 이후에 네. 어떤 도쿄의 어떤 맞아. 공항에서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폭파. 주인공은 네. 그걸 막기 위해서 가는데 맞아. 나리타로 가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다.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나리타가 만들어진 거는 한참 뒤였고 맞아. 만박 기간에 있었던 거는 하네다였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이야기가 20세기 소년에 나오죠. 네. 그러면 나리타가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볼 수 있는 만화가 우리 마을 이야기예요. 아.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마을 이야기는 한국에 지금 나와 있나요? 정발돼 있고요. 네네. 그게 뭐냐면 나리타 공항 보통 공항을 만들면 대거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고 있던 굉장히 넓은 부지를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치. 공항들이 수용 문제, 소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공항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외곽으로 가죠. 외곽으로 가죠. 왜냐 안전하니까. 바닷가에는 비행기의 시야에 거슬리는 것도 없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매립한 대로 들어가요. 아, 근데... 간사이 공항도 매립한 대고요. 나 이거 들었다. 이거 저번에 박인하스 박인하 님께 들었어요. 나리타 공항 만드는 당시에 그 거기 살던 사람들 이야기. 나리타 공항을 갑자기 지은다고 신공항 프로젝트를 해서 나리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싹 소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강제로. 네.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주당하니까. 우리는 우리 터전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게 원래 나리타 공항이라고 안 하고 그 원래 지역명이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나리타 공항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리타 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우리의 터전을 지키는 싸움을 했던 이야기가 우리 마을 이야기예요. 네. 아이고, 그것도 재밌네요. 뭔가 지난... 사회적이기도 하고. 네. 네.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네. 묘하게 지난번 파트 1은 만화 속의 어떤 그 한 장면을 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팟들이었다면 오늘은 그 만화들에 얽혀 있는 소재 그리고 그렇죠. 배경 이런 네. 것들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네, 아주 흥미로워요. 네, 그래서 메이지 신궁에서 술통을 보고 나츠코의 술을 읽어보고 네. 그리고 나츠코의 술을 읽어보고 혼자 술을 먹는 와카코의 술을 보고 와카코의 술을 보고 적당한 일본에서 적당한 바나 적당한 맞아요, 술집을 맞아요. 찾아서 네. 거기서 술을 해보고 그 어떻게 유명한 술을 마시나 하이볼을 한번 먹어보고 하이볼은 마셔보고 싶어요. 하이볼이 뭔지 아시죠? 네 위스키와 소다수를 섞은 섞은 거죠. 네. 근데 그 왜 하이볼이 나왔을까요? 그 미즈와리의 일환 아닙니까? 뭐냐면 미즈와리는 일본의 그 술에다가 물을 섞는 물을 타서 먹는 아 정종에다 물을 섞고 이런 보통 이제 양주 위스키 네. 계열의 물을 소주에도 타서 먹는. 물을 타서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 타는 걸 미즈와리라고 하죠. 네. 독한 술에 물을 타서 먹는데 하이볼을 나온 거는 일본의 산토리에서 나온 출시한 위스키가 가쿠 이름이 이렇게 한자로 각자 써져 있는 네네.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나요. 가쿠머라는 하여튼 그 위스키가 있어요. 또 이렇게 TMI지만 네. 근데 그 위스키를 판매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게 사실 위스키 독한 거고 많이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위스키 몇 퍼센트 그리고 거기다가 뭐 소다수 몇 퍼센트를 넣어서 이게 하이볼이라는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쵸. 그거를 그 산토리에서 뿌린 거예요. 싹 가게마다. 그래서 근데 그 하이볼이 굉장히 히트하고 사람들이 많이 먹고 하면서 마치 하이볼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일본 산토리 위스키가 위스키를 팔기 위해서 만든 전략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확산이 돼서 지금은 하이볼이 뭐 어디 가서든 대중적인 술이 마셔볼 되었고. 수 있어요. 근데 네. 그 한국에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갑자기 하이볼이 힙해진 이유 깜짝 놀랐어.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인스타 등의 SNS 인스타 기반으로 갱성이구나? 아 그것도 있고 그 일본 문학에서 묘사된 하이볼이 되게 굉장히 맛깔나게 묘사가 되기도 네. 하고요. 일본 소설, 일본 드라마, 일본 만화를 보면 하이볼이 나와. 하이볼 근데 네. 맛있어 보여서 처음 드셔보면 실망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하이볼의 입문으로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게 그 밀키스 하이볼이라고 있어요. 밀키스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 소다수는 여러 가지를 거기서 이제 칼피스죠. 일본에서 우리나라 밀키스와 거의 흡사한 게 칼피스인데. 칼피스 하이볼이라는 거는 이제 칼피스에다가 위스키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밀키스에 하이 그렇죠. 위스키를 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처음에 처음에 왜 얘기하고 있냐. 처음에 하이볼을 먹으면 위스키 향이 나면서 소다수잖아요. 네. 이 미각보다는 주로 후각을 자극해요. 그치 그치. 근데 이제 칼피스나 밀키스 하이볼은 거기에 달달한 미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입문할 때 것 같은데? 입문할 때 조금 맛있네 싶게 만드는 그 엔트리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얘기 왜 하죠? 자. 어쩌다가 산토리로 갔죠? 와카코의 술까지 갔다. 와카코의 술을 보고 그렇게 적당한 술집을 찾아서 하이볼을 한 잔 마셔보고 정종도 마셔보고 놀라시겠지만 우리 이번 파트2의 첫 주제는 숲이었다. 그래서 근데 아니 이게 하이볼을 만드는 위스키가 알고 봤더니 산토리의 위스키구나. 산토리도 위스키가 여러 라인이 있어요. 네. 비싼 위스키는 야마자키 같은 위스키는 되게 비싼 위스키예요. 일본이 직접 만드는 위스키인 그럼요. 거죠? 그럼요. 일본도 위스키로 유명하고요. 유명합니다. 그리고 야마자키를 만드는 공장은 내가 얘기하고 웃긴다. 아 진짜 TMI다. 진짜 TMI. 오사카에서 교토로 가는데 중간쯤에 야마자키 씨가 있어요, 우리. 야마자키 씨가 있는데 그 야마자키 씨의 산토리 공장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야마자키 씨의 산장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이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그 제가 술을 괜히 땄어요. 네. 어린 꿀술 한 잔 드렸더니 이분이 발상에 뻗어나가는 방향대로 그냥 가시네요. 자, 계속 붙잡겠습니다. 지금 도쿄와 숲. 네. 그래서 그 야마자키 산장 미술관에 가면 모네의 수련이 있어요. 네, 어머, 거기 왜 수련이 있어요? 네. 일본 사람들이 모네 그다음에 고흐, 고갱 이런 인상파 화가들을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죠. 그렇죠. 그게 왜 좋아하냐면 그 우키요에를 인상파 화가들이 그치, 되게 좋아했거든요. 맞아. 지금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 본인의 그 지성의 갈래갈래를 서핑하듯이 타지 마시고 주제로 돌아가 주세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고흐, 고갱, 모네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고 거품 경제 때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부유해졌을 때 많이 사들였군요. 많이 샀어요. 그래서 특히 모네의 수련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 미술관을 가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 이게 왜 있지 싶은 마스터피스 좋은 많이 작품들이 많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일본의 미술관을 보기 전에 봐야 될 만화가 있죠. 뭔데요? 갤러리 페이크라는 갤러리 만화가 있죠. 갤러리 페이크 그리고 그 다음은 제로. 네. 제로라는 그 만화도 요즘 많이 언급이 안 되는데 그런 고미술 복원하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갤러리 페이크는 일본의 구체적인 미술관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근데 아 이게 미술을 가지고도 이런 소재로 그치. 만화를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만화가 갤러리 페이크예요. 야 TMI에서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그렇죠. 숲은 언제 가요? 갤러리. 일단 그래서 갤러리 페이크와 제로. 우리가 갤러리 페이크를 이렇게 보다 보면 보고 일본에 가면 아 내가 일본의 뮤지엄을 가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본의 뮤지엄을 가기 위해서는 되게 여러 군데 좋은 데가 많은데. 한 스팟을 추천하면 모리타워가 있습니다. 모리타워? 예, 네, 모리타워가 있는데 일본의 부동산 재벌인 모리가 네.
그 재개발을 했어요. 그게 그 동네 이름이 까먹었다. 모리타워 한번 검색해 보시면 동네가 어느 동네죠 이름이? 여기 롯봉기? 맞아요, 롯봉기. 네. 오, 다시 도쿄로 돌아왔다. 네, 도쿄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 모리타워가 네. 모리타워를 가면 크게 롯봉기 힐즈라고 하는 네, 새로운 네, 건물이 네. 있어요. 네. 그 롯봉기 힐즈의 스타벅스도 있고 꼭대기층에 뭐가 있냐면 모리 뮤지엄이 있어요. 근데 이 모리 뮤지엄이 굉장히 재미있는 전시를 엄청 잘 기획해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로 소년 점프 전시도 모리 뮤지엄에서 한 걸로 아는데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같이 그렇게 대기업 기획 지금 굉장히 영한. 뭐 예를 들어 그 제가 봤었던 전시는 빌리비올라 전시도 거기 아주 유명한 뭐죠 이렇게 뭐라고 하지? 하여튼 그 현대미술가거든요. 빌리비올라인데 전시도 모리 뮤지엄에서 봤었고 네. 모리 뮤지엄이 높은 데 있어서 모리 뮤지엄을 보고 또 도쿄의 전망을 볼 수 있죠. 거기도 그 중에 하나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모리 뮤지엄에 내려와서 롯봉기 힐즈의 샵들을 구경한 다음에 롯봉기 힐즈 건너편에 신국립미술관이 만들어졌어요. 뮤지엄 특집을 따로 하시죠 한번. 신국립미술관과 모리 뮤지엄 롯봉기 힐스를 같이 묶어보는 게 롯봉기를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롯봉기가 나오는 만화가 뭐가 있죠? 롯봉기 힐스 전망대. 네. 롯봉기가 나오는 만화가 뭐가 있죠? 롯봉기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일본의 도쿄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스팟들이 신주쿠, 시부야, 롯봉기, 하라주쿠. 그다음에 하라주쿠는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최근에 많이 안 나오고요. 까먹었잖아. 신주쿠, 시부야, 롯봉기, 긴자 많이 나오고요. 좀 이제 그 여성 만화로 가면 힙한 데들이 나오는데 힙한 스팟은 오모테산도, 네. 오모테산도 키치조지 뭐 이런 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 일단 네. 그렇죠. 긴자 같은 곳은 주로 요정이라고 부르는 그 뭐라 그러지 비싼 술집 같은 곳이 많아서 그쵸. 여제 같은 성인용 만화의 주 배경이지만 록봉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나는 건 시티헌터 같은 90년대 일본 만화 느와르물 이런 쪽의 얘기 액션 만화 거기가 이제 롯봉기가 재개발되기 전에 그러니까 네네. 아마 90년대면 재개발되기 전에 롯봉기였고 거기를 이제 모리라는 거대한 부동산 재벌이 싹 밀고 재개발해서 지어놓은 게 롯봉기 힐즈라는 그렇군요. 대형 건물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힙한 동네는 다이칸야마 키치조지 오모테산도 이런 데가 네. 주로 그 아마도 여성 만화들 나나나 이런 네. 여성 만화들에서는 공간으로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공간들이에요. 다른 맞아요. 숲은 없나요? 숲은 그래서 메이지 진구 메이지 진구에 묶인 채로 우리는 전국을 돌았습니다. 메이지 진구 나는 숲하면 만화에서 떠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요? 모리 정원도 있네요. 제가 네. 일본에 대마도로 갔을 때나 뭐 어디 갔을 때나 숲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토토로. 오직 토토로만이 떠올라요. 나는 이제 그 네. 거대한 숲과 나무와 오래된 수령의 나무들 이런 맞아. 거의 이미지가 토토로 토토로 숲 은 어디를 취재하고 만들었냐면 네. 가고시마 옆에 가고시마. 네, 가고시마는 어디 있냐면 큐슈 쪽에 있거든요. 네네네. 큐슈 밑에 쪽에 아니다. 있는데 당연하겠지. 가고시마 옆에 무슨 섬인데 지명은 잊어버렸어요. 김봉석 선생님이 가끔 사람들 모아서 거기 그래요. 패키지로 이렇게 모아서 같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토토로의 숲도 실제 지형이 있다. 있어요. 있겠죠. 근데 도쿄에서 볼 수 있는 토토로의 숲하고 유사한 분위기는 그래도 네. 메이지 신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엄청 큰가 봐요. 메이지 굉장히 신궁. 크고요. 아주 그 이런 거대한 그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크게 3개, 4개 정도의 커다란 그 녹지가 보입니다. 구글을 보니까 하나가 메이지 신궁이고요. 아카사카 어용지. 치요다구에 있는 그 일왕 거주 코엔 코엔 신주쿠 교엔도 있고요. 네, 신주쿠 공원이죠. 네. 그 교엔이 공원이군요. 이렇게 한 서너 개 정도의 거대한 숲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추천하시는 곳은 메이지 신궁이다. 메이지 신궁이 이 숲이 커요. 그러니까 다른 공원들은 공원이면 큰 숲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잔디도 있고 뭐. 그렇죠. 그죠? 넓은 공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진구라서 굉장히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공원에서 빠져나오죠. 감사합니다. 네. 자, 만화를 컨셉으로 해서 지금 그 만화 애호가를 위한 도쿄 여행. 오늘은 파트 2인데. 왠지 술 애호가를 위한. 아무데나 막 가시네. 큰일 났다. 긴자도 아까 많이 얘기했어요. 네, 긴자. 네, 긴자. 긴자는 주로 그 하얀 거탑 보면 그 의사들, 의대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피곤할 때 와인 먹으러 가고 막 이런 비싼 술집 바로 거리 바로 그런 있잖아요. 현대적 일본을 상징하는 그런 거리죠. 주로 긴자하면 떠오르는 일본 만화는 역시 시마 시리즈죠. 시마 과장 항상 긴자에 가죠. 그래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긴자의 요정들이 있거든. 회사원들이나 중역들이 주로 가나요? 네, 여러분 요정이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요정이 같아요. 요정이 뭐죠? 요정 페어리. 네. 아 요정 여기서 말하는 요정은 이제 일본식의 비싼 술집인가요? 아니면 뭐 뭐라 그러지? 아 진짜 씨. 이정모 작가님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 도래했어. 아니에요 안 싫어합니다. 게스트에 딸려오는 위험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이분을 부를 때 이걸 예상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재 개그를 피치 못하게. 아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여기서 말하는 요정이란 일본의 비싼 술집 옆에서 그 술을 따라주는 분이 계시는데 뭐 소위 얘기하는 그 심화 과장을 보면 네. 마담이 있죠.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이 마담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술을 따라주지만 만화에서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재계의 높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안심하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죠. 비밀을 지켜주는 그런 공간으로 요정이 긴자에 있는 요정이 심화 과장, 심화 부장, 뭐 심화 이사, 심화 뭐 어쩌구에 계속 나오죠. 심화 사원. 긴자에 네. 그런 게 몰려 있어서. 그렇군요. 거기가 비싼 그러니까 비싼 술집, 비싼 음식점, 또 아까 얘기했던 비싼 럭셔리한 네네. 옷 파는 네. 데들이 있고요. 뭐 일본의 그 정치극이나 네. 뭔가 그 높은 직급이 등장하는 드라마, 영화 네. 뭐든지 보면 긴자가 한 번씩은 나오죠. 그리고 긴자 끝에 장난감 가게가 큰 게 있습니다. 왜죠? 긴자 끝에요? 네, 왜? 긴자 끝에 그 전철역 있는데 끝에 그래, 장난감 가게가 큰 게 있어요. 아빠들이 장난감 사가라고. 굉장히 큰 게 있어요. 한 4층짜리인가 5층짜리인가 큰 게 있어요. 네. 왠지 설득력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리고 긴자 거리가 제가 알기로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차를 못 다니게 해요. 보행 전문 거리가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차 없는 거리.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하모니카 파는 데도 있어요. 오, 그래요? 하모니카 좋아. 하모니카 파는 데. 악기점, 야마 악기점이 크게 있어요. 네. 네. 알죠. 야. 그리고 긴자에 그 치타야에서 치타 일본의 이제 최근에 가장 힙한 공간이 치타야라는 옛날엔 렌탈샵이었거든요. 치타야가 DVD 렌탈해 주던데요. 아, 네, 네. 근데 그 치타야에서 공간을 그러니까 서점이라는 공간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점이 그 뭐라고 주장하냐면 서점이 책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을 디자인하는 공간이다라고 네. 제안을 하면서 자기식의 큐레이션 서점을 만들었고 네. 그 큐레이션 서점에 스타벅스 커피를 같이 넣어서 치타야 스타벅스라는 이름으로 주요한 곳마다 오픈했는데 그게 요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긴자의 책방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긴자의 긴자 6라는 새로운 재건축 건축물이 나왔고요. 긴자 6 안에 치타야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만화 애호가는 어디요? 괜찮습니다. 만화 애호가를 위한 건가요? 그럼요. 왜요? 왜냐하면 그 치타야의 주요한 큐레이션 목록 중에 하나는 만화책이거든요. 네. 만화책과 잡지를 그러니까 치타야에서 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그러니까 기노쿠니야처럼 모든 거를 다 놔두는 서점에 가면 우리 교보문고에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타야에서는 주로 갖다 놓는 게 생활 관련된 거, 예술 관련된 거, 여행 관련된 거, 문학, 만화책 이런 것들을 주로 갖다 놔요. 주로 이제 그 잡지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놔서 큐레이팅 같은 거군요. 네, 큐레이션을 해놓은 큐레이션 서점인데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고. 또 좋은 건 여기는 되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책을 커피를 사서 스타벅스에서 네. 커피를 사서 한국보다 조금 싸요 일본이. 네. 그리고 한국에는 없는 한정판 메뉴도 있어요. 그래요?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네, 일본의 한정판 메뉴도 있어서 맛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끔. 네. 네. 현재 43분이 온 이 시점에서 도쿄 파트 2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네, 거의 끝나갑니다. 네. 긴자 식스 찾았다. 네, 긴자 식스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피곤한 몸을 쉬면서 커피를 먹고 책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서점에서 파는 책들을. 네. 그래서 최근에 긴자 식스나 이런 데 있는 대형 공간에 스타벅스 치타야가 생기고 있어요. 모든
대형 도시에 일본에 놀러 가시면 치타를 한번 스타벅스 치타를 네, 놀러 가봐요. 괜찮습니다. 네. 긴자는 보면 뭐 우리가 긴자를 보면 생각할 수 있는 만화는 심화과장 아까 대표적으로 시리즈. 그리고 바텐더라는 만화가 있어요. 바텐더 거기가 배경이 긴자예요. 제가 닥터 프로스트 준비할 때 바텐더를 레퍼런스로 되게 많이 봤어요. 아 예. 물론 거기가 긴자예요. 네, 물론 바텐더적인 지식은 제가 잘 못 그렸지만 네. 굉장히 재밌는 만화입니다. 네. 그래서 긴 이제 우리가 흔히 빠 하면 한국에서 빠 하면 되게 좀 요즘은 많이 변했습니다. 네. 요즘은 오센틱 바 혹은 웨스턴 바라고 해서 그 조끼를 갖춰 입은 남성 바텐더 분께서 딱 그, 서가지고 일본의 많은 바들이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칵테일과 바 문화가 네. 일본이 되게 선진국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한국에 지금 많이 들어왔죠. 많이 발전해 있어서 그래서 네. 긴자를 가시던지 아니면은 유행하는 아까 얘기했던 오모테산도나 다이칸야마나 이런 데 가시면 바를 찾아서 한 잔 정도 하는 것도 네. 마치 우리가 만화에 나온 주인공이 돼보는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바까지 왔군요. 네. 숲은 어디 가고? 숲은 어디 가고? 숲은 다 했잖아요. 메이지 신궁. 메이지 신궁 하나 했군요. 네, 그럼요. 도쿄 파트만 해도 사실은 정말 많은 만화들이 더 나올 수 있는데 아껴가면서 네. 우리 박이나 대애호가 너무 한꺼번에 다 쓰면 안 돼요. 저희 그럼 다음에 그 만화 애호가를 위한 시리즈 애호가 네. 시리즈의 다음 기획은 뭐가 될지 간단히 한번 뭘 또 자꾸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분을 물은 김에 계속 써야 된다. 근데 그 아까 우리가 장난감도 애호가들이 되게 좋아하는 좋아하죠. 거잖아요. 네. 장난감도 그렇죠. 마지막으로 장난감을 어디서 사면 좋은지 다음 시리즈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아니 지금 보통 장난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이케부쿠로나 네. 그 다음에 아키하바라 같은 때 가면 장난감을 팔고 있는 가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가게들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더라도 일본의 전자제품 양판점이 제일 큰 대형 양판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어디? 빅쿠 카메라하고 하나는 요도바시 카메라하고 둘 다 어디 있나요? 곳곳에 있어요. 아 곳곳에요. 검색해 보시면 브랜드군요. 돼요. 브랜드. 내가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요도바시 카메라나 좀 작은 도시를 가면 없어요. 근데 웬만한 도시를 가면 요도바시 카메라나 빅쿠 카메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항상 장난감이 프라모델 피규어를 항상 팔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정보입니다. 이거 좋은 정보. 카메라가 카메라 파는 곳에. 근데 이름은 원래는 빅쿠 카메라, 요도바시 카메라라고 되어 있지만 전자제품들도 왕창 팔아요. 아, 용산 같은 재밌어요. 곳이구나. 네, 네. 나는 애호가인데 네. 가족 여행이라서 어쩔 수 없이 네. 그 애호가를 위하지 않은 지역으로 일본에 갔다. 구글 지도를 펴시고 요도바시 카메라, 요도바시 카메라 검색을 하시면 좋은 스팟에 항상 빅쿠 카메라, 요도바시 카메라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피규어와 프라모델이 있다.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있어요. 막판 하나 건졌네. 예,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키디랜드, 키디랜드 네, 이런 데도 있고요. 재밌네요. 캣스트리트 네. 바로 옆에 네즈 어쩌고가 있는데 그 쥐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아마 거리일 거고요. 재밌다. 고양이와 쥐로 있네요. 옛날에는 장난감 파는 대로 사실은 토이저러스도 많이 추천했는데 토이저러스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망했어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애호가를 모시고 절대 함께하면 안 되는 것은 소량의 알코올이었다.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번 편이 박이나 애호가님을 모시고 특집을 꾸린 지 세 번째 파트인데 네.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만물을 다 아시는 자판의 달인 정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뿌띠 애호가를 위한 그래서 만화를 뿌띠 만화 애호가 박사 그렇죠. 만화를 좋아하시면 즐길만한 거리를 종합적으로 알려드린 이번 도쿄편 파트 2는 전국을 돌았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 들어보면 도쿄에 가고 싶고 그러게요. 저번에 도토리 가고 싶고 도토리 그래요. 가고 싶다. 네. 우리 그런 거 하나 만들까요? 만화 애호가들끼리 모여서 만화 뿌띠 애호가 일본을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한번 네 저희가 이종범의 웹툰스쿨에서 웹툰스쿨 1000회를 1000회요? 뭘 기획하면 되잖아요. 아유 일 만들지 마시고 재밌잖아요. 자, 다 같이 모여서 공개 네. 방송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고민해 보죠. 자 오늘의 녹음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네. 박이나 애호가님 모시면 일본 말고도 만화를 컨셉으로 한 여러 가지 컨텐츠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많이 네. 기대해 주시고
아, 파리도 괜찮아요. 파리. 파리. 저 파리 프랑스, 너무 좋아요. 프랑스와 벨기에 같이 유럽 쪽도 한번 저희가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네. 그쪽도 유럽 만화의 어떤 메카. 파리 만화 전문서점이 모여 있는 데가 옛날 소르본드 대학 근처에 가면 만화 전문서점이 몇 개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별로 없어요. 그 정도.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즐거웠죠. 근데 박은하 교수님의 네. 매력은 네.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 예, 그래서 항상 가지를 뻗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페널티킥에서 골키퍼 입장에 서보셨어요? 어디로 올지 몰라 미치겠다. 제 입장에서는 매우 즐겁게 즐겼지만. 네. 하지만 그 컨셉과 주제. 에와는 동떨어져 쭉 돌아왔잖아요. 근데 박인하 교수님의 그쵸? 수업을 들어본 아마 성강대 학생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매우 재미있는 녹음이었고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예, 즐거웠습니다. 네, 다시 또 모실 때 새롭고 재미있는 기획으로 애호가님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성급하게 청강문화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 스쿨의 특집 도쿄 여행 애호가를 위한 도쿄 여행 파트 2였습니다. 저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난지였습니다. 네, 애호가 박인하입니다. 감사합니다.